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이스라엘 회복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오늘 귀한 선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처형을 당하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 의하여 함락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되어지는 날, 이스라엘은 영영 회복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유대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기 전 재판석에서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무지한 자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한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당해라. 그때에 하는 말이 백성이 말합니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왜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는지. 이 말이 씨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죽임과 유배당하는 슬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권고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땅으로 이주해 주시던 하나님, 권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신 결과는 고통도 있었지만 기쁨도 넘칩니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한그 말이 씨가 되어서 주후 70년에 함락되는 예루살렘. 이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을 한그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한 말이 씨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한폐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하는 중에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퇴색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셔야 하겠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이 말이 종말에 이르게 될 때에 듣게 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그것인 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키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받는 교회 탄압이 하나님께서 키를 들고 키질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당이 문을 닫게 되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는 듯 하였지만 세상으로 되돌아간 자들이 내 주위에서 많이 있음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문을 열고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를 하면서 드리는 예배에 만나는 성도들을 권하여 예배당에 오라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일날에 그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얼굴들, 후일 평안하면 오겠지 하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신앙생활에 퇴보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키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 땅.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각각 언약해 주신 것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게 되는 말씀 한마디, 그 땅, 그 땅입니다. 그 땅을 권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지난번 시간에 역시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었으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그 뒤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통과 험난한 일들을 맞이했고 경험하고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신 그 이스라엘 야곱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권고하셨습니다. 버린 것 같았지만은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긴 세월 속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고 소유권 주장하셨습니다. 잊어버린 그 땅. 아무튼 예수를 버리면 오랜 생활을 놓고 크나큰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함락된 예루살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1875년 동안 그 땅을 잊어버리고 눈물을 삼키면서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문을 읽기까지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1875년 동안 그들은 그 땅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온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생명을 부지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이 쉬지 않고 역사여 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질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질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언제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 나는 믿고 살아갑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한 눈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왔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운 이름, 새로운 이름, 그 이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 온 세계 각국으로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나갔던 곳에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셨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핍박 속에서, 식민 속에서 눈물로 지새웠던 살았던 36년도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1875년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괴로워 이겼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오늘 우리는 생각합시다. 그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함락되었던 그 예루살렘은 1948년 5월 14일 약 1875년 동안 이스라엘은 내 나라 내 땅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을 이루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 바꾸어 주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계셨음을 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저들은 독립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영국의 위임 통치 가 종료되면서 독립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영국군이 철수한 다음 날 동시에 근처의 아랍 군대의 팔레스타인은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되었고 침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돌아와서 많은 전쟁을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중동 전쟁을 하는 동안 요르단강 서안 지구 시나이 반도와 남 레바론, 가자 지구와 골란 공원을 점령하였습니다. 동 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을 부분 합병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국경은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요르단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은 여전히 그 지역의 갈등의 불씨가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융 경제 중심지가 되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주 수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여기에 텔아비브, 이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라 텔아비브가 수도였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문을 읽게 되는 1948년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한 다비드 벤구리온, 그는 이스라엘의 총리로 독립문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20%가 팔레스타인이며 그 외에 많은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독립한 이스라엘은 히브리어가 공용어였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내려가는 글씨입니다. 특히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국가 언어였습니다. 보다시피 알렙, 벳, 기멜, 다렛, 해, 와우 이러면서 알파벳대가 주어져 있습니다. 글씨를 써도 오른쪽에서 쓰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 왼쪽으로 가면서, 우리는 왼쪽에서 써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영어 알파벳도 역시 왼쪽에서 써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히브리이들의 글자 문장은 전부 오른쪽에 써서 왼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특이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에 걸쳐서 영국의 신탁통치와 미국에서 건너온 많은 이주민의 역량, 정부의 영어 교육으로 영어도 제2언어로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맹률은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운데 있습니다. 의무 교육으로서는 1학년에서 12학년까지입니다. 나라 전체에 8개의 대학이 있고 여러 단과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검색해 보시면 잘 알 수 있기에 오늘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1995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윌리엄 제퍼슨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윌리엄 제퍼슨 빌 클린턴 대통령,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알죠. 이때부터 미국 의회는 6개월마다 그 법안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 텔레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6개월마다 심사해서 넘어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빌 클린턴 대통령 보류하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 조지 부시 대통령 있습니다. 이 윌리엄 부시, 조지 윌리엄 부시 대통령도 역시 자기 임기 내에 6개월마다 역시 보류하는 사인만 하고 그 마쳤습니다. 그리고 버락 후세인 오바마 2세 대통령 역시 6개월마다 사인, 4년 동안 이도 4년 동안 있는데 6개월마다 사인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따르면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인정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조건 하에 보류 서명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럼프 전 트럼프, 도널드 전 트럼프, 죄송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는 기업 회장으로서 정치해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인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은 모두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인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으로만 보류하는 것으로만 사인하고 지나갔습니다. 6개월마다. 4년이면 몇 분이 있겠습니까? 4년이면 몇 번이나 사인했겠습니까? 그런데 공약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텔레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은 했습니다. 많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2017년 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통령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사인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사인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공식 선언하고 사인하고 옮기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유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보하게 되는 그 사인 그날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텔레비브에 있었지만은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발발을 의식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 못하고 방치만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슬람권 주재 미국 외교관들도 다음 주중 예루살렘의 지위 변동에 관해 발표가 있을 테니 반미 시위에 주의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공약 준수이기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다는 입장과 중동 지역에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복이로 최근 미국을 방문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면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압둘라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2018년 5월 13일에 미 대사관 이전 하루 전날 전야제를 겸한 예루살렘의 날 기념 행사를 주최하면서 이스라엘에 주재하는 86개국 대사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0개국 대사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56개 나라 대사들이 불참했습니다. 절반이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진행되었습니다. 대사관 이전 및 개관식의 날짜가 지난 4월 22일 공개되면서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타고 있었습니다. 개관식이 다른 날도 아닌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인 5월 14일에 맞춰 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극난한 반대 시위도 팔레스타인에서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셨기에 이스라엘 국을 세워주시었고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가시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미 대사관 이전도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진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인정하자고 하는 사인을 대통령마다 다 공약을 하였지만은 유보하여 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수도를 인정 승인하였을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 12월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테레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사관은 예루살렘이 아닌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은 70여 년에 걸친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우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신자들의 성지였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아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하메드 성천했다는 곳도 유대교의 성전이 있었던 곳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버렸던 그 죗값,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권고하셨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심하였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따르는 팔레스타인과 유대교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성지 예루살렘을 두고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토 분할 당시 양측은 유엔 중재 평화 조약을 맺고 차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껏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소유도 이스라엘의 소유도 아닌 땅이었습니다.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할 때까지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영토 및 분쟁 지역의 소유와 관련된 최종 결정에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은 민감한 지역이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제2 국가 해법, 투 스테이트 솔루션 지지한다. 비시의 워싱턴 특파원 바브라 플랫 오션은 이번 결정이 국내 정치적 계산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하며, 근거로 트럼프가 발표 도중 여러 번 공약을 강조한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6개월마다 보류하고 지나갔습니다. 공약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겠다고, 옮기겠다고 공약은 했지만은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지키겠다라고 트럼프는 외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반응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는 이날을 두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또 트위터에 예루살렘은 제3세기 동안 우리의 희망, 꿈, 그리고 기도의 중심이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아바스는 예루살렘이 영원한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공식 발표 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미국이 이와 같은 결정에 반발하면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보이콧 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드리던 그곳,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제3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응답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여 우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10, 122편 6절 말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